위대한 오버이를 격정의 눈물 속에 우러러 폭풍 같은 만세 환호소연대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김덕훈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근로단체 관계부문 일꾼들 국가 국가의 고민과 걱정을 먼저 생각하는 깨끗한 양심이고 혁명의 미래를 떠매고 나갈 새 세대들의 대오를 튼튼히 꾸리는 데 이바지하려는 숭고한 국민적 자각이라고 하면서 보고자는 이렇듯 고결한 인생관을 지닌 여성들의 대오가 어머니의 젖줄기에서 시작된다고 하신 김정은 동지의 말씀을 명심하고 자녀들의 첫째가는 교양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왔다고 하면서 2023년의 승리적 결속을 눈앞에 두고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가 열린 것은 참으로 의인